컬렉터부단 플레이어입니다. 드디어 나무상자 게임기 나오미 버전을 완성했어요. 자, 나오미는 따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. 별도 박스에다가 이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파워팩 요건 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. 요 넣을 수 있는 상자 같은 거 하나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.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상자를 이렇게 열어줍니다. 아, 그리고 뒤편에 요거는 배터리를 안 넣었어요. 그냥 충전기나 아니면 배터리 팩을 넣어주면 되는데 12V 배터리 팩 연결해서 켜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켜고 열어서 레버를 해주고, 자, 그 다음에 자, 여기 이 VJ 연결해주고, 그 다음에 나무 상자에서 나오미의 사운드를 물려주고, 그리고 전원을 켜고, 나오미의, 아, 그 다음에 요걸로 해야죠. 요거는 이 나오미에서 나무 상자로 들어가게끔 잔마 형태로, 예, 따로 별도의 케이블을 만들었어요. 이 버추어 파이터 딱 맞춰서 들어가게끔 꽂아줍니다. 꽂아주고, 그리고 잔말 전원을 돌려주면, 나오미가 시끄럽죠? 자, 화면이 들어옵니다. 네. 짜잔. 쭉 보면, 나오미가 열일하고 있어요. 케이블이 좀 지저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자, 바로 부팅이 됐죠? 기판이긴 하지만. 자. 버튼은 요세 개, 예, 불 들어오는 요세개 쓰면 됩니다. GPK. 2인용 해볼게요. 이거는 테스트 모드 들어가서 옵션에서 2인용 판수 이런 것들 정할 수 있어요. 그 세판으로 해놨어요, 2인용. 네, 아주 잘 되죠? 네, 이제 버추어 파이터 4도 나오미 실기에서 나무상자 게임기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컬렉터블랑 플레이어였어요.